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326편 또 하나의 정부 삼별초 반란인가 항전인가 극본 이상락 연출 김현미 지금 국경을 넘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죄 없는 백성들을 살육하고 있다. 나라의 운명이 백척간두에 서 있으니 이 나라의 종사를 위기에서 구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정으로 모여 궐기하라. 지금 저자들이 태경으로 도망치려고 배어오르고 있다. 삼별초의 용사들은 모든 선박의 출항을 금지시키라! 이미 배에 오른 양반들 중에서 파선하지 않은 자들은 모조리 죽일 것이다! 출동하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를 찾아서의 김석환입니다. 서기 1270년 6월 초하루 고려의 도성이었던 강화도에서는 한바탕 극심한 소동이 벌어집니다. 구정에서는 장군 배중손 등의 선동에 삼별초 군사들이 호응해 함성을 내지르고 있었는데 강가에서는 배를 타고 강화도를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새통을 이룹니다. 삼별초가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강을 돌아다니며 배에서 내리지 않은 자는 모두 목을 베겠다고 외치니 듣는 사람들이 모두 무서워서 배에서 내렸다. 혹은 이미 배를 띄워서 옛서울로 향하고 있던 사람들의 경우 삼별초군이 작은 배를 타고 쫓아가서 활을 쏘아대자 모두 감히 움직이지 못하였다. 성중의 사람들은 놀라고 두려워서 혼비백산하여 숲속에 숨고 아이와 부녀들의 우는 소리가 거리에 요란하였다. 금강고를 열어라! 별초군은 모두 들어가서 무기를 들고 다시 집결하라! 모든 군졸들에게 금강고의 병기가 지급되었다. 몽골군이 언제 강화도로 몰려올지 모른다! 자! 삼별초의 도령과 지휘들은 병사들을 인솔하여 성을 에워싸고 철통같이 수비에 임하라! 예! 그러니까 그동안 강화도에서 각각의 직분에 충실하던 사람들의 처지가 순식간에 헝클어져서 더러는 삼별초의 봉기 대열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들의 강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강화도에 억류되거나 혹은 필사적으로 강화도 탈출을 시도하는 등 어지럽게 얽히는 바람에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고려의 수도였던 강화도는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물론 삼별초군이라고 해서 모두가 배중손이 지휘한 봉기에 가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백장군 김문미라고 하는 뭐 개고기를 잘 먹어가지고 나중에 죽을 때는 뭐 그 뭐 개털처럼 뭐가 털이 났다는 같은 그런 뭐 우스갯소리가 있는 그 장군도 있고 고여림이라고 나중에 삼별초가 제주도에서 맞붙는 그 야백초 장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도망갑니다. 원종편에 서 있던 야백초 장군입니다. 신의군 장군 송분 마찬가지. 일부 신의군 병력 데리고 도망갑니다. 또 한쪽에서 구정에서 목소리를 크게 치면서 배중손이 모여라! 하고, 뭐, 이렇게 붕기탱천해가지고, 그, 보국 안민을, 그, 내세워서 삼별초 항쟁을 주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는 겁니다. 원종은 여기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없고, 강화도에 더더욱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판궁에서, 그, 의관도, 갖추지 못하고, 천막 치고, 노숙을 하면서, 몽고인들 파워해서 노숙을 하면서, 몽고 장군이 주는 음식을 먹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왕다운 왕로서는 못하고 있었고,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강의원의 얘기 중에 그 시기에 고려의 국왕이었던 원종의 처지를 설명하는 대목이 있죠. 원종의 입장에서 보자면 본인이 가장 원치 않던 아수라장의 형태로 결국은 개경천도가 진행된 셈이죠. 물론 원종이 쿠빌라이를 만나러 몽골의 수도 연경으로 떠날 때에는 당연히 강화도로 돌아올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보다 10년 전 고종 46년입니다. 그때 원종이 고려의 태자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원종이 태자로 있을 때 쿠빌라의 항복을 전했습니다. 그때 고려 지배층 내부에는 이후부터 몽골의 완전한 항복을 주장하는 척과 이에 반대하는 척의 두 부류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몽골의 항복을 거부한 부류들의 중심지인 강화도에 원종이 행차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없더라. 이제 몽골에 완전히 항복해 몽골군의 호위를 받으면서 환국하는 처지였으니 대몽 항전파가 버티고 있는 강화도로는 감히 들어올 엄두를 내지 못했다. 경북대 장동익 교수의 견해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쿠빌라이 칸의 일본 원정과 충렬왕이라는 책에서 저자인 이승하는 이러한 의견을 피력합니다. 삼별초 군사들은 국왕이 개경이 아닌 강도로 들어오기를 기대했다. 국왕이 강도에 들어와 자신들이 국왕을 호위하고 개경으로 환도한다면 사직을 수호한다는 명분으로 임유무 정부를 타도했던 삼별초에게는 더 바랄 게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만일 원종이 강화도로 들어와서 삼별초군을 품어 안고 그들과 함께 개경으로 환도를 했다면 삼별초군이 국왕의 군대로 새롭게 거듭날 수 있었을 텐데 원종이 개경으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그러한 기대가 무산됐고 결국은 반란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강화도의 삼별초 중에서 극히 소수의 군인들만이 원종의 지시를 받아서 임유무를 제거하는 작전에 동원됐던 점을 상기한다면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설정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공주대 윤용혁 교수는 당시에 원종이 강화도에 들어갈 수 없었던 사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강화도에 들어오지 않은 이유는 일단 강화도 들어오면은 원종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뭡니까? 상황은 많이 기울었지만은 그래도 현실적으로 군사력 핵심의 군사력은 삼별초가 핵심 군사력이고 그러면은 삼별초에 대한 장악력이 있으면은 그게 가능한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개경에서 환도 선언하고 사람을 시켜서 전부 다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고. 자,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강화도를 떠나서 원종이 있던 개경으로 건너갔고 또 어떤 사람들이 강화도에 남아서 삼별초 봉기군의 일원이 됐거나 혹은 동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사 열전에는 절개가 고든 여자들의 행적을 특별히 소개하는 연려전이 따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연려전에는 장군이었던 현문혁의 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종 11년에 삼별초가 강화에서 반란을 일으켰을 때 현문혁은 아내와 두 딸을 데리고 개경으로의 탈출을 감행하였다. 어찌 이리 속도가 느리냐? 세게, 더 세게 노를 저어라! 여보, 저기 반란군들이 작은 배들을 몰고 쫓아오고 있어요. 배가 네 총, 아니, 다섯 총이나... 그들이 화를 쓰고 있어요. 내가 이래봬도 장군인데 저 바로 남는 병졸놈들이 감히 나에게 화를 겨누다니. 부인, 화살통이 여기 있으니 빨리빨리 한 발씩 뽑아주시오. 알았어요 여보. 적선 네다섯 척이 날개처럼 양쪽으로 쫓아왔으나 아내가 옆에서 화살을 뽑아주고 현문혁이 연달아서 화살을 날려보내자 반란군이 감히 가까이 오지 못하였다. 이게 뭐야? 여보, 어떡해요? 배가 얕은 여울에 얹혀버렸어요. 현문혁은 반란군이 쏜 화살을 팔에 맞고 그대로 배전에 쓰러졌다. 내가 놈들에게 잡히면 귀신 저 주새끼 같은 놈들에게 욕을 당할 텐데 그랬으면 됐지. 얘들아, 어미와 함께 가자. 여보, 얘들아!
현문혁의 처가 두 딸을 끌고서 강물에 빠져 죽었다. 반란군이 현문혁을 붙잡았으나 그 용맹을 아깝게 여겨 죽이지 않았다. 얼마 뒤에 가족을 잃은 현문혁은 강화도를 탈출하여 개경으로 돌아왔다. 현문혁과 그의 아내가 겪은 이 목숨을 건 탈출 이야기는 당시 강화도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했는지를 짐작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개경으로 빠져나간 사람들은 어떤 부류의 사람들이었을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입니다. 어쨌든 국왕이 외국에 갔다가 돌아오는 거니까 강화에 있던 그 많은 지배계층, 특히 이제 관리들은 사실은 이제 국왕을 영접하러 이미 강화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삼별초 반란이 일어나 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강화에 남아 있는 그 관리들의 가족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자기 남편 있는 곳을 찾아서 혹은 또 개경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죽기 살기로 배를 타고 빠져나가려고 했고, 그래서 왕족들 같은 경우도 많은 경우는 탈출에 성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강화에 살던 주민들도 아마 일부는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기록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지만 그렇게 추측이 됩니다. 그럼 얘기가 나온 김에 삼별초와 함께 배를 타고 나중에 진도로 향했던 사람들은 또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김 교수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이제 중심되는 건 삼별초와 그 난에 그 반란에 가담했던 사람과 그 가족들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화에 남아있던 그 관리들의 가족들, 이런 사람들도 물론 삼별초가 이제 탈출을 못하게 막았으니까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화도에 살던 일반 보통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이 되고, 그 외에 나중에 원래 강화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지만, 특히 이제 삼별초의 반란에 가담한 사람 중에 역사 기록에 이렇게 특기한 사람들은 공사 노비들이 많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종류가 삼별초 반란에 가담해서 나중에 결국 진도로 이동했던 사람들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몽골로부터 돌아온 국왕 원종을 맞이하기 위해서 홀로 개경으로 갔다가 가족들과 운명적인 생이별을 하게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던 모양입니다. 고려사절에는 이러한 구절이 보입니다. 개경에서 백관들이 모두 왕을 맞이하러 나갔는데 그의 처자들은 모두 적에게 포로가 되어서 통곡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삼별초 봉기를 지휘한 배중손과 노영희는 주저없이 다음 단계 수순에 돌입합니다. 자, 고려의 백성들은 들어라. 예전에 우리가 충성을 바쳤던 국왕은 무수한 우리 백성들의 목숨을 앗아간 몽골 오랑캐에 귀부하여 나라와 백성들을 쳐버렸다. 그리하여 이제부터 우리는 몽골 오랑캐와 한편이 되어버린 개경의 옛 왕을 고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오늘 고려의 도읍지인 이곳 강도에서 새로운 왕을 모시게 되었다. 승화 후 왕원궁은 옥좌에 오르시옵소서. 청하드리옵니다. 고려국 대왕 폐하. 전하드리옵니다. 대왕 폐하. 사서에는 배중손과 노영희가 승화 후 왕원을 협박해 강제로 왕으로 삼았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배중손 등은 삼별초군을 이끌고 봉기를 감행하자마자 전광석화 같이 일사천리로 새로운 왕을 내세움으로써 원종으로 상징되는 개경의 고려 정부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고 나선 것입니다. 장동익 교수의 얘기입니다. 배중선, 노영희 등이 삼별초를 거느리고 반란을 일으켜 승하우 온을 옹립하여 관부를 설치하여 관원을 임명하였다는 것은 친몽골 정권인 원종의 정통성을 부인하고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였다는 것을 표방한 조치로 이해됩니다. 좌우 승순만 임명했겠습니까? 재상들도 임명하고 군사 조직도 재정비하고 여러 가지 방어 체제를 구축했겠지요. 이날 원종이 요양 행성에 동경 행성에 사람을 보내
삼별초의 반란을 보고하였다는 것은 당일 사태가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날 배중선과 노영희는 새 정부의 관청부서를 설치하고 국왕 왕원을 보좌할 인물들을 선정해 관직에 임명합니다. 대장군 유전혁을 좌승선에 임명할 것이며 상서 좌승 이신손이 우승선의 직위를 맡게 될 것이다. 좌승선의 무장인 유전혁을 그리고 우승선에는 문신 출신의 이신손을 임명함으로써 문무의 균형을 맞춘 것이죠. 사서에는 좌우승선의 임명에 관한 내용만이 기록되어 있으나 강재강 편찬위원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갖춰야 할 필수적인 관부의 인사가 이때 모두 이루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합니다. 좌승선에는 초도에 있었던 그 신의군을 아마 지휘했을 거로 생각되는 어떤 그 유준혁 그 대장군을 모셔와가지고 대장군이면은 상장군보다는 아래지만 배중손보다는 적어도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유준혁 대장군을 좌승선에 모시고 그다음에 이신손이라는 그 문신을 우승선에 모셔가지고 왕원을 보좌하는 참모로 만들고 그리고 그 밑에 또 여러 이렇게 신하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까지는 안 나오더라고요. 그 열전에 해서 그런 데는 정부를 신속하게 구성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강화도에서 이제 더 있어 보는 겁니다. 버틸 수 있나? 만약에 못 버티면 내려가는 거고 버틸 수 있으면 버티는 건데. 물론 고려사에서는 강화도에서 배중손과 노영희가 주축이 돼서 구성한 정부를 정부로 인정하기는커녕 도적을 의미하는 적 혹은 적당 뭐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고려의 정부가 둘로 나누어진 상황이 되어버린 셈이죠. 그렇다면 배중손 등에 의해서 삼별초의 왕으로 옹립된 승화후 왕후는 어떤 인물일까요? 애당초 몽골의 인질로 보내졌다가 여몽전쟁 때에는 몽골군의 앞잡이가 돼서 고려 침공의 향도 역할을 했던 영령공 왕준에 대해서 수차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바로 이 영령공 왕준의 친형이 바로 삼별초의 왕으로 세워진 승화후 왕원이었습니다. 동생은 몽골의 귀부에서 몽골 황제에게 충성을 바치고 있는데 그의 형은 몽골의 결사항전을 선언한 삼별초의 왕이 됐으니 이게 참 괴이한 운명이라 아니할 수 없겠죠. 그럼 이제부터 삼별초가 강화도를 떠나서 몽골군과 항전을 펼쳐나가는 과정을 살펴볼 차례인데요. 여기에서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삼별초의 성격 규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강화도의 새로 만들어진 정부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할 것인지 그리고 그들의 봉기와 이후의 투쟁 과정을 반란 혹은 반역 행위로 봐야 할 것인지 대몽항전이라 지칭할 것인지가 달라지게 되겠죠. 지난 시간에 삼별초의 주축이 된 야별초는 애당초에 도적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졌지만 기실은 무인 집정자들의 횡포와 수탈의 저항에 들고 일어난 일반 민들을 탄압함으로써 무인 정권의 체제 유지에 이용된 군사 집단의 성격이 강했다. 이러한 의견을 소개했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윤용혁 공주대 교수와 김순자 한신대 교수의 의견을 추가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집정자 입장에서는 군사력이 강화되는 것이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군사력은 약화됩니다. 군사력이 약화되고 다만 무인력과 관련된 어떤 사병이라든가 이런 것이 강화되는 것이지 공적인 그런 군사력이 약화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정권에서 군사력이 약화되는 데서 구체적으로 당장의 문제가 되는 치안 문제 같은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야별초가 처음 생겼을 때 그것이 반드시 처음부터 정권 반대하는 사람들 잡겠다. 꼭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의도 자체는 물론 있는 것이긴 하지만 치안 문제고 다만 치안의 일부분이 이제 그 반정권적인 그런 요소가 같이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처음부터 반체제라든가 이 반란 세력을 잡겠다 이런 개념은 아니라고 봐야 되고요. 그러니까 야별초가 설치됐던 배경을 당대 무인 정권 하에서 있었던 고려의 시대상과 더불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교수의 견해이고요. 삼별초는 어떻게 보면 무인 정권 시기 동안은 특별 부대로서 좀 특별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일반 그 정규병보다도
오히려 대우도 좋았고 그러다 보니까 훨씬 유능하고 용맹한 사람들이 삼별초 소속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어떤 그 이전에 있었던 국군 조직은 허약화되어 있었지만 삼별초 부대는 오히려 강력했다. 이제 무인 정권이 그쪽을 더 지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러한 성격이 있고 그래서 삼별초의 어떤 그 소멸되는 과정이 무인 정권의 소멸하고도 같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삼별초가 무인 집정자들의 권력 유지에 이용됐던 점은 부인하기 어렵고 또한 무신정권 체제의 성격상 구조적으로 일반 군인들보다는 특별한 대접을 받았으며 그러다가 결국 무신정권의 몰락과 함께 해산 명령을 받기에 이르렀다. 김순자 교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그렇다면 강화도에서 삼별초 군이 개경의 고려 정부와 몽골군의 저항에서 들고 일어났고 또한 이후로 이들이 펼쳐나가는 싸움의 과정들을 무엇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아마도 나이가 어지간한 청취자시라면 예전 학창시절에 역사 교과서에서 봤던 삼별초의 반란 혹은 삼별초의 난이라는 호칭이 익숙할 텐데요. 자, 이에 대한 학자들의 의견은 어떤지 들어보기로 하죠. 삼별초란이라고 하는 것도 다분히 뭡니까? 그 고려 왕조의 왕조적인 입장에서 그리 정리한 그런 용어란 말이죠. 근데 과연 지금 우리가 그걸 그대로 사용하게 되면은 똑같은 그런 평가, 똑같은 시각 이걸 그대로 보여주는 것인데 사실은 동학란을 용어를 갖다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이 삼별초의 경우도 물론 그게 왕조적인 그런 입장에서 보면 삼별초란이지만은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역시 그것이 다른 측면들에 우리가 주목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삼별초 이제 봉기 뭐 이런 용어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역시 그런 용어로 정리를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역사관에 부합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동학의 경우에는 동학난으로 불리다가 동학농민전쟁으로 그 호칭이 달라진 것처럼 삼별초가 들고 일어난 이 사건은 삼별초의 봉기 정도로 부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느냐. 윤용혁 교수의 의견이 이러하고요. 그런데 역사라는 것은 어차피 해석이고 해석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평가와 판단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몽고족이 쳐들어올 때 몽고족을 상대로 고려라는 국가 혹은 이 한민족이라는 그 민족성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왕이나 지배계층이라기보다는 삼별초나 급의 일반 그 보통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은 이 삼별초의 그 난이라는 것을 대몽항전 이 용어로 일반적으로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항전이라는 항거한다라는 용어를 쓸 때는 한자 용어에서 그 부당한 것에 대한 정당한 저항이다라는 판단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의 입장에서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대몽항전, 그다음에 왕조적인 입장에서는 그건 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김순자 교수는 삼별초의 투쟁을 반란이 아닌 항전으로 쓰자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고려시대 당대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이야 당연히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 삼별초를 봤기 때문에 마땅히 반란이라고 했고 또한 삼별초의 군사들 역시 도적으로 기록했겠죠. 고려사를 편찬한 조선시대의 선비들 역시 왕조적인 사관으로 역사를 봤기 때문에 반란이 될 수밖에 없었으나 지금 우리의 입장으로 해석을 하자면 부당한 몽골군의 침략에 맞서 싸운 항전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삼별초의 봉기가 반란이 아닌 민족 항전이라고 평가하는 쪽에선 그렇게 평가하는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을까요? 그 삼별초의 항전에 요즘 표현을 하면 많은 대중들이 참여했다. 일반 피지배 계층이 참여했다라는 그 대중이 참여했다라는 그 행동 하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 한국사를 해석하는 입장에서는 고려시대에 몽골이라는 그 외세의 침입에 대해서 고려라는 그 나라 혹은 고려 그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정당했었을까라는 판단 이 두 가지에 근거한다고 봅니다. 역사를 볼 때는
역사는 이제 시대마다 보는 입장에 따라서 그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타당할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면 현대 한국사 시간에는 그 세 가지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순자 교수가 얘기한 그 세 가지 기준을 요약해서 설명하면 이러한 내용이 됩니다. 현대 한국사에서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하여 판단을 하고 해석을 하는 세 가지 기준은 첫째, 고려에서 대한민국으로 이어져 내려오는 민족 국가를 수호하는 데 기여하였느냐. 둘째, 외세와의 관계에 있어서 민족과 국가의 자주성을 지켜내는 데 기여했느냐. 셋째, 소수 지배계층의 입장이었느냐, 대다수 피지배계층의 입장이었느냐 등이다. 역사학자들은 이 세 가지 기준에 비추어서 삼별초의 봉기와 투쟁을 민족 자주성을 수호하기 위한 항전으로 보는 것이다. 물론 모두가 항전으로 부르는 데 찬성하는 것은 아니고 여전히 반란으로 칭해야 옳다는 의견도 존재합니다. 기왕의 삼별초의 역사적 해석 문제를 거론한 김에 그렇다면 북한 학계에서는 삼별초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할까요? 북한 학계에서도 이 삼별초의 항쟁이라는 것을 사실은 오히려 남한 학계만큼 혹은 그 이상 먼저 주목하고 그 의미를 평가했습니다. 북한 학계에서 그 주체 사관 이전에 어떤 계급투쟁적인 사관을 강조할 때는 피지배계층 다수의 행동은 긍정적인 것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각에서 볼 때도 삼별초의 항쟁은 난이 아니라 항쟁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 주체사관 이후에 어떤 그 민족이라는 개념을 강하게 투영을 해서 역사 해석을 할 경우에도 삼별초의 난이라는 것은 민족의 자주성을 지킨 항쟁이다라는 것으로 평가가 되었습니다. 유물사관의 입장에서 역사를 갖다 정리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 하나의 서술의 특징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 일제어가 항쟁했던 그런 어떤 역사적인 그런 전통을 갖다 강조하면서 외세에 대한 투쟁 이걸 갖다가 또 이 역사를 통해서 이제 많이 서술하고 강조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고 그래서 이 두 가지 줄거리로 역사를 갖다 구성하기 때문에 자연히 삼별초의 항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으로 다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생각을 하면 오히려 남한보다도 북한에서 이 삼별초 항쟁이라든가 여기 대해서 훨씬 더 강조하고 있고 훨씬 더 적극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 김순자, 윤용혁 두 교수의 얘기를 차례로 들어봤는데요. 윤용혁 교수가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이라는 저서에서 서술한 북한 관련 부분을 조금 더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북한에서는 역사학자 김석형이 이미 삼별초 항전의 역사적 의의에 주목하면서 이를 새로운 단계의 대외항전으로 파악하였다. 동시에 삼별초의 항전이 인민항전의 성격과 기본적으로 어떤 맥락으로 연결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도 비교적 명확한 정리를 일찍하였다. 삼별초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 중심이 농민, 노비 등의 신분층이었음을 강조함으로써 몽골에 항복해버린 개경 정권과의 근본적인 차별성을 부각시켰던 것이다. 적어도 삼별초에 관한 한, 오히려 남한의 학계보다 더 적극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를 했다고 볼 수 있으나 삼별초의 항전 과정 전체를 계급투쟁적 성격으로 규정해서 이념적인 틀에 비춰서 일반화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윤 교수는 지적합니다. 가령 봉기 직후에 고위 관리들의 강화도 탈출 사태를 막기 위해서 탈출자를 사살하는 등의 강경 대처했던 대목을 일컬어서 착취 계급과의 치열한 투쟁으로 규정하는 등의 표현 방식에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쯤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우리도 기준을 정해야겠는데요. 사서에 기록되어 있는 반란, 도적 혹은 적당 등의 표현은 그대로 인용하되 해설에서는 앞으로 이어질 삼별초의 싸움을 필요에 따라서는 전투, 전쟁, 항전 혹은 항쟁으로 표현하고 또한 그들이 만든 정부도 개경의 고려 정부와 동등하게 간주해서 삼별초 정부 혹은 진도 정부 등으로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삼별초군이 강화도를 떠나는 과정을 짚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역사에 어느 정도 관심이 있는 청취자시라면 제왕운기로 유명한 이승휴를 잘 아실 텐데요. 우선 열전편의 이승휴전을 잠시 들여다보기로 하죠. 이승휴는 어린 시절에 일찍 아버지를 잃고 학문에 힘써서 고종 때 과거에 급제했으나 두타산에 들어가서 몸소 밭을 갈고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그러다 10년 후에 상경하였는데 이장용과 류경의 추천으로 경흥부 서기에 임명되었고 중앙관직에 진출하여 도병마사 녹사가 되었다. 그래서 삼별초의 봉기가 일어났을 그 당시에 이승휴는 강화도에 남아있었던 모양인데요. 그 이승휴가 허겁지겁 개경의 원종 앞에 모습을 드러냅니다. 폐하! 폐하! 신 도병마 녹사 이승휴이옵니다. 아니 세상에, 지금 이공께서 어찌 그리도 흉한 몰골을 하고 갑자기 나타나는 것이오? 폐하! 신 강도에 남아있다가 반란군을 피해서 구사일색으로 도망쳐 나왔사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어쨌든 무사히 살아 돌아왔으니 천만다행이오. 헌데 지금 강도의 상황이 어찌 돌아가고 있어? 대중손을 비롯한 역적의 무리가 삼별초를 동원해서 개경으로 빠져나오려는 사람들에게 화를 쏴서 위협하는 바람에, 그 바람에 가족을 데리고 나오지 못한 이곳 중신들이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형국이 아니오. 폐하, 반란의 무리들을 토평하자면 서둘러야 할 일이 있사옵니다. 반란군을 토평할 묘책이 있다 했소? 그렇사옵니다. 지금 저들이 승화우를 받들어 왕이라 칭하고 강두의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사오나 바다 건너 이곳 개경에 있는 몽골 대군을 두려워하는 까닭에 아마도 선박을 동원해 곧 강화를 떠날 것으로 사료되옵니다. 그 자들이 강화를 떠난다면 어디로 간단 말이오? 필시 남쪽의 어느 해도로 도망칠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손을 쓰자는 것이오? 여기 지도를 보시옵소서. 놈들은 배를 타고 여기에서 출발해 아마도 이곳 창량을 지나가게 될 것이옵니다. 이때 우리가 정예 수군을 출동시켜서 창량을 지나고 있는 반역무리의 선단을 곧바로 공격해 반란군 선단의 허리를 끊어버리는 것이옵니다. 그렇게 하면 아직 강화에서 출발하지 못한 선박들은 고립될 것이며 바다에서 방황하는 선박들은 쉽게 무찌를 수 있을 것이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아니되옵니다, 폐하. 이공의 생각도 일리가 있는 듯하오. 과인이 양부에 명하여 공이 제안한 방책에 대해 의논을 하라 이르겠소. 창량이라는 게요, 강화도하고 김포의 이렇게 강처럼 이렇게 좁은 해협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개경으로 들락거리는 수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통과해가지고 이제 개경으로 들어가고 또 강화도도 들어가고 김포하고 개경하고 사이에 있는 이제 좁은 해협. 뭐 이걸 이용해가지고 배들이 주로 출입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강화도의 약간 남쪽에서 그 좁은 해협을 차단시키자는 얘기입니다. 차단시켜가지고 협공을 하려면은 도간의 던지가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윤용혁 교수는 여기에 나오는 창량을 지금의 강화의 손돌목쯤 되는 지점으로 추정합니다. 어찌됐든 이승휴가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원종에게 제공했고 원종은 양부의 명해 좋은 방책이 될 수 있는지 의논해보라고 했다는데, 검토해본 결과 이승휴의 그 제안이 신통치 않다고 판단했을까요? 이승휴전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왕이 양부에 명하여 이 방책을 의논에 붙였으나 양부에서는 차일피일 시간만 지연시키다가 결국 실현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어째서 원종은 개경에 앉아서 물 건너 강화도에서 일어난 삼별초의 반란을 제압할 궁리를 하지 않고 있었을까요? 그게 마음은 있었을 텐데 그럴 여건이 잘 안 되어 있었던 것이다. 삼별초를 중간에서 반으로 잘라서 이렇게 효과적으로 삼별초의 세력을 약화시키겠다라고 하면 최소한 동원될 수 있는 그 규모의 부대가 필요한데 사실 그 당시 국왕에게는 그런 부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지금 개경으로 환도하고 반란이 일어나고 뭐 도망오는 관리들 그다음에 또 저쪽으로 도망가겠다는 노비들의 반란 뭐 이래가지고 정신이 없는 상황이어서 거기에 그 얘기에 보면 그러한 이승효의 건의에 대해 가지고 관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했는데 아직 결정을 못했다라고 나옵니다. 아직 변변한 궁궐도 갖추지 못한 채 개경에 엉거주춤 머물고 있었던 원종으로서는 강화도에서 일어난 삼별초의 봉기를 글자 그대로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 처지였다는 얘기입니다. 무엇보다 배중손이 이끄는 삼별초군이 봉기하자마자 바로 그 직후에 관부를 설치하고 또 관리를 임명하고 국왕을 추대하는 등의 절차를 전광석화처럼 진행해버렸기 때문에 개경의 원종은 순식간에 변화된 상황에 대해서 아마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6월 1일 전후한 시기 아닙니까? 6월 1일 전후한 시기 상황이라고 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바로바로 대응할 만한 그런 여건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개경에 지금 고려정부가 있지만은 왕이 있지만은 그러나 개경이라는 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전쟁에서 왕이 거처할 만한 그런 공간조차도 제대로 건물조차 제대로 없는 상황이고 뭐 일부는 빠져나왔다고 그러지만은 다 원래 강화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던 사람들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 강화도의 그 삼별초에 대해서 바로 이렇게 대응할 만한 그런 그 여력 또 어떤 그런 대응 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경황이 없었다 기본적으로. 정리하자면 이승효의 제안 그 자체는 그럴듯했지만 군사 동원 능력 등 제대로 작전을 펼칠 만한 여건이 못됐고 또한 이승효가 얘기한 대로 과연 삼별초의 배들이 창량이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지날 것인지도 확신할 상황이 못됐던 것이죠. 드디어 삼별초 정부의 강화 탈출 작전이 전개됩니다. 빨리 움직인다고! 자, 자! 삼별초군들은 먼저 무기를 싣고 나서 창고의 곡식들을 지정된 선박에 나눠 싣도록 하라! 예! 어수선 한 틈을 타서 또다시 탈출을 꾀는 자들이 있으면 반역으로 알고 참수할 것이다! 별초군 지휘들은 개경으로 도망친 관리의 식구들을 별도로 집결시켜 관리하도록 하라! 자, 이제 출항 시간이 머지않았다! 서두르자고! 우리의 국왕 폐하를 모시고 나와서 승선하시게 하라! 선발대가 이미 출발하였다! 각 선박의 지휘관들은 정해진 순번대로 돛을 올리고 출항하라! 사서의 기록을 보면 이때 삼별초가 강화를 떠나면서 동원했던 배가 1,000척이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것이 꼭 정확하게 999척에 한 척을 더한 그 1,000척이었는지 그저 많은 배가 동원됐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학자들은 이때 실제로 1,000척가량의 배가 강화도를 출발했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별초가 강화도를 떠난 날짜를 꼽아보면 이들의 속도전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5월 23일에 삼별초들 가운데에서 봉기의 움직임을 보였다가 6월 초 하룻날 배중손 등이 전면에 나서서 봉기를 진두지휘했고 곧바로 왕을 추대하고 관부를 세운 다음 이틀 뒤인 6월 3일에 강화도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게 이것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강화도에서 철수할 때 배가 1,000척이 내려갔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얼마나 내려갔느냐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은 없지만 최소한도 15,000명 뭐 이런 계산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대규모의 물량과 인원들이 불과 며칠 사이에 완전히 철수가 끝난 거거든요. 윤용혁 교수는 당시에 삼별초를 따라서 강화도를 떠난 사람이 최소한 15,000명이라고 했는데요. 강재광 편찬위원은 조금 더 많이 잡아서 2만여 명은 됐을 것으로 추측합니다.
개경이 10만이었다고 하니까 강도라고 해서 뭐 그보다는 적었겠지만 적어도 한 5만 정도는 있었다고 보고 그중에 한 2만 정도의 그 군인 그리고 민간인 왕조 관료들을 잡아갔습니다. 삼배초가. 그리고 일천척이라는 배의 수요는 내가 안 세봐서 모르겠지만 그 아마 그 정도는 있어야지 그 2만 명 정도를 태울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 척당 한 20명 또 10명만 태워도 뭐 하여튼 천 척에 가까운 배가 있어야 됩니다. 아주 그 정도 배가 이제 되는데 각종 물자 같은 거, 공문서, 무기류, 그리고 먹을 식량, 식수, 아주 급한 어떤 자재들 다 태우고 가려면 그 정도 배가 필요해요. 그렇다면 삼별초가 봉기에서 새로운 국왕을 추대하고 관부를 세우는 등 체제를 잡아나가는 과정에 개경 정부나 혹은 몽골군으로부터는 별다른 위협의 징후가 없었는데도 왜 그렇게 굳이 서둘러서 강화도를 떠나야 했을까요? 장동익 교수의 얘기입니다. 몽골군과 친몽골 세력이 개경의 포진에 있었기 때문에 신생 정권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몽골군과 멀리 떨어진 지역으로 거점을 옮겨야 할 필요성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아직 반몽골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던 전라도, 경상도의 인민의 지지를 보다 많이 규합하기 위해서는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급격히 도망갈 필요 있습니까? 아직까지 이 사람인들이 1천여 척의 배를 끌고 있다. 조그만 세력이 아닙니다. 그 후에 전개되는 전라도, 경상도의 인민들이 삼별초에 호응했던 내륙까지 호응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이 사람들은 그렇게 급하게 갈 것도 없습니다. 강화도를 떠나기까지의 작전은 가히 번개 같은 속도전으로 추진했지만 남쪽으로 향한 그들의 뱃길은 아주 느렸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삼별초가 강화도에서 천여 척의 배를 동원해서 남쪽을 향해서 출항을 한 것으로 소개를 했습니다만 그 이전에 몇 가지 짚어봐야 할 대목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떠난 곳이 강화도의 어느 지점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고려사의 기록을 볼까요? 강화에서 수비를 하던 군사들이 많이 도망하여 육지로 가버리자 반란군은 강화를 지키지 못할까 봐 걱정하여 강화에 있던 배들을 불러 모은 다음 그 배들에다 공사의 재물이며 자녀들을 싣고 남쪽으로 향했는데 구포로부터 항파강에 이르는 어간에 무려 1천여 척의 배가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이렇듯 삼별초군이 배를 타고 속속 강화도를 떠나는 와중에 삼별초에 동조하지 않고 있던 전임 중서사인 이숙진과 낭장 윤길보가 노예들을 모아 거느리고 뒤늦게 삼별초의 잔당을 추적합니다. 도적들이 바닷가로 도망치고 있다! 그들이 배를 타고 도망치지 못하도록 추격해 목을 베라! 윤길보 등은 도적의 잔당을 구포해서 추격하여 5명을 죽이고 드디어 불악산에 이르러 바다를 바라보고 군사의 위세를 올리니 반란군이 바라보고서 오랑캐군이 온 줄 알고 두려워서 도망하였다. 자, 앞에서 등장한 구포, 항파강, 불악산 등의 지명을 참고로 해서 당시 삼별초 정부가 남천, 즉 남쪽으로의 천도를 위해서 출발했던 이 구포가 강화도의 어디쯤인지를 추리해야 하는데요. 학자들은 삼별초가 출발했다는 구포가 현재 강화도의 가장 큰 포구인 외포리였다고 추정하기도 했고 혹은 김기덕의 경우에는 강화읍의 손돌목 쪽에서 출항해서 북쪽으로 올라갔다가 서쪽으로 돌아 내려갔을 것이라는 주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주장에 대해서 윤용혁 교수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북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건 개경 쪽으로 더 가는 거 굉장히 불리한 겁니다. 이건 여러 가지 면에서. 더구나 지금 이 세력들의 일부는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북쪽으로 해서 돌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좀 자연스럽지 않고 맞지 않는데 김정은 선생님이 항산도 그다음에 창량에 이 지명을 비정을 해놨는데 그 항산도가 김기덕 선생님 그 주장처럼 김포 북쪽에 있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 있는 게 아니고 강화도 남쪽에 있습니다. 김기덕은 김정호의 대동지지에 나타난 구포와 항파강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내세워서 그렇게 주장했지만 윤 교수는
몽골군과 원종이 포진하고 있는 개경에서 많이 바라다 보이는 강화도의 북쪽으로 돌아서 내려간다는 것은 위험하기도 하고 또한 자연스럽지도 못하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외포리의 경우에는 바다 쪽으로 돌출된 모양의 포구여서 많은 병선들이 정박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라는 점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 대부분은 1941년도에 김상기가 삼별초 논문에서 비정한 강화군 내가면 구하리를 유력한 출발지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지금 바닷가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육지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연구 결과가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학자들이 이 구포라는 지명이 외포리가 아닌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구포라는 지명은 지금 학자들이 그 강화도에 있는 내가면 구하리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강화도는 고려 말 조선초에 대규모로 간척이 진행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육지가 되어가지고 논밭으로 경작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고려시대 요 시기에는 항구였던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외포리에서 조금 북쪽 지방으로 보면 거기 구하리라는 곳의 옛 지명이 이 구포가 되고 거기는 완전히 간척이 되어가지고 육지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출발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간척이 이루어져서 농토로 변했지만 간척공사 이전의 지형을 상상해보면 안으로 움푹 들어와 있어서 평소에도 여러 척의 병선들이 정박하기에 맞춤한 모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윤용혁 교수는 그 구하리의 경우에 삼별초 관련 기사에 나타난 지명들과도 자연스럽게 연결이 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내가면 구하리라는데 지금도 구개라고 하는 지명이 남아있습니다. 구개. 개라고 하는 것이 포를 개라고 그러잖아요. 포를 개. 그래서 구개라고 하는 그런 지명이 지금도 남아있고. 그래서 일단 삼별초 정부가 남쪽으로의 천도 행차를 시작했던 지점은 강화도 내가면 구하리로 정리가 됩니다. 그럼 이번엔 삼별초군이 봉기한 지 불과 사흘째 만에 새 정부를 수립하고 왕을 세우고 강화도의 군사들과 백성들을 천여 척의 배에 모두 태우고 거기다가 이전에 고려 조정에서 사용하던 물품들을 모두 다 쓸어 싣고서 어떻게 그렇게 빨리 강화도를 출발할 수 있었는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군, 비록 우리가 이곳 강도의 삼별초군들을 이끌고 몽골 오랑캐와의 항전을 선포하는 데에 성공은 했다고는 하나 여기 계속 머물러 있게 된다면 개경에 있는 왕이 언제 몽골군을 이끌고 물 건너 쳐들어올지도 모르는데 글쎄 말입니다. 일단 개경 환도를 거부하고 들고 일어나기는 했는데 앞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빨리빨리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그 개경의 국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우리의 잘못을 빌고 환도에 협조하겠다고 하는 것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목숨을 걸고 거사에 가담을 했으면 끝장을 봐야지. 이제 와서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백기내 걸고 항복하겠다고 하면은 살려줄 것 같은가? 그럼 저 앞으로 어찌하겠다는 계획을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장군? 만일 사전에 아무런 계획이나 대책이 없이 개경환도를 거부하고 봉기부터 일으켰다면 이러한 식으로 설왕설래를 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배중선 등은 마치 오래전에 그러한 봉기를 철저히 준비해온 것처럼 봉기를 일으키자마자 모든 후속 작업들을 빠른 속도로 척척 추진합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를 들어보시죠. 임시무인 정권 그리고 그 이전에 어떤 김준 정권이 해도 제천 하려고 했던 그 어떤 계획과도 그 어떤 해도 제천 프로젝트라고 이렇게 명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해도 제천 프로젝트 상에 만에 하나 고려 국왕이 입주를 했는데 마음 바꿔버린다 하면은 또 다른 왕족의 국왕을 세우고 내려간다는 게 해도 제천론의 핵심이었습니다. 가지고 언제 어느 때 갑작스럽게 그 정부를 구성할 수 있게끔. 삼별초는 그게 훈련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임시무인정권이 무너졌지만 그 연장선상에서 그 삼별초 정권이 서는 거니까.
강재광 편찬위원의 얘기에 해도재천 프로젝트라는 말이 등장했는데요. 도대체 해도재천 프로젝트라는 게 무엇일까요? 한신대 김순자 교수의 얘기에서 그 힌트를 찾아보시죠. 2, 3일 만에 강화에 옮겨가 있던 고려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1000척이 넘는 배에다 싣고 그다음에 모든 그 어떤 재물까지 싣고 정처가 정해지지 않고 떠난다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것을 고려해 보면 그 이전의 고려 사람들은 강화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동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미 한 12여 년 전부터 고려하고 있었고 그 당시에는 어떤 구강까지 포함해서 어디로 이동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사전조사를 했을 것입니다. 고려에 있는 다른 연안도서 혹은 강화가 아니지만 이 몽고병에게서 좀 멀어진 어떤 남쪽의 어느 한 지역 당연히 사전조사가 있었을 것이고 새로운 정부를 표방한 삼별초 집단의 이동은 글자 그대로 천도에 해당할 것인데 2, 3일 만에 정처도 없이 후닥닥 떠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자, 자. 이제 개경으로 탈출하려던 자들은 별초군을 시켜서 다 봉쇄를 했으니 우리의 거사가 일단 성공을 한 셈이요. 하지만 장군, 이제부터 무엇을 어찌해야 할 것인지 명령을 내려주셔야 할 것인데. 정해진 대로 추진을 해야지요. 정해진 대로 추진을 하다니요? 아니, 장군은 우리 무인들이 조정 권력을 장악해오면서 몽골군에 의해 강도가 무너질 위기에 처하거나 아니면 왕이 우릴 배신하고 몽골에 붙어버릴 경우에 대비해서 준비해온 계획을 몰랐단 말이오. 아, 그럼 해도 제천, 그러니까 강화도를 버리고 남쪽의 섬으로 도읍을 제천도한다는... 말소리를 낮추시오. 강화를 떠나기 전에 먼저 할 일이 있어요. 관부를 설치하고 임금을 세우는 일이요. 임금을 세워요? 국왕이 몽골 오랑캐의 황제에 넘어가서 우리를 배신할 경우 강도에 남아있는 왕족 중 적임자를 선택하여 국왕으로 추대한다. 이것이 그동안 우리가 준비해둔 보관이었지요. 그렇다면 새 임금을 누구로? 지금 강도에 남아있는 왕족 중에서 임금 자리에 앉힐 만한 사람으로 승화우 왕원에 있어요. 승화우가 고분고분 임금 자리에 오르려 할까요? 임금 시켜준다는데 마다할 사람 없을 것이요. 아니, 마다하더라도 왕이 앉히고 말 거요. 그런 다음에 강도에 있는 모든 선박을 동원해서 군사들과 백성들을 전부 태우고서 드디어 남쪽에 있는 해도를 향해서 제천도의 행차에 나서는 것이요. 자, 다 알아들었으면 각자 위치로 가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시오. 이틀 뒤에 구포에서 출항할 것이오. 그동안 무신 정권에서 비상시에 대비해 이러한 계획들을 세워두었기 때문에 삼별초 봉기 이후의 일이 그처럼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다음 주 이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다큐멘터리 역사를 찾아서 제 326편 또 하나의 정부 삼별초 반란인가 항전인가 이상나 극본 김현미 연출로 보내드렸습니다.